살라 드리블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. 안녕하세요, 꽁TV 김형지입니다. 네, 형컴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선수탕구입니다. 이야, 뉴캐슬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 거야? 근데 15위가 맞아? 15위여도 오늘만큼은 뭐 설벽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니 근데 리버풀한테도 점수 안 줘. 네. 토트넘한테도 점수 안 줘. 야, 뭐 우리가 좋아하는 팀들 다 점수 안 주는 거야 그냥? 야, 확실하게 PL 자체가 이제 평준화가 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뭐 한 경기가 아니라 여러 경기에서 저희가 지금 다 보고 있죠. 아니 1위부터 7, 8위까지 평준화는 내가 이해돼. 상향 평준화. 네. 아니 근데 1위하고 15위하고 평준화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1위고? 아니죠. 그만큼 재미있다는 리그 아닐까요? 아니 근데 네. 0대0 게임이었는데 진짜 쫄깃쫄깃한 게 이 긴장감이 뭐냐면 리버풀은 넣어야 되고 뉴캐슬은 막아야 되는데 뉴캐슬이 막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해서 자매를 또 만들어냈다니까. 난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리버풀이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뉴캐슬에서 이기는 거였거든. 그렇죠. 근데 이게 잡히게 되면 또 내년에 비기게 되면 2위부터 7위권들은 한두 경기 안에 다 몰려있단 말이야. 네. 아마도 뉴캐슬한테 응원 많이 했을 거야. 그렇죠. 맨유나 레스터 같은 경우는 뉴캐슬 엄청 응원했겠죠. 그렇지. 지금 1위가 이제 리버풀인데 오늘 비기면서 33점이 됐고 맨유는 한 경기를 적게 하고 30점이란 말이야. 그렇죠. 이제 한 경기 차이인데 이제 이기게 되면 동률이야. 그래. 어느덧 맨유가 1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. 아니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토트넘한테 질 때 그때 10위권 바깥치지 않았어? 아 그때는 뭐 안 보였죠 순위표에서. 10위 두 자릿수였었어.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됐었어요. PL의 모든 팀들이 제가 볼 때는 맨유를 돕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또 이런 거 될 수 있지 않아? 네. 맨유를 보면서 10위권인 아스널도 맨유를 보면서 우리가 10게임 바짝 쪼아하면 우리도 1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? 아, 근데 상향 편준화가 너무 돼서 아스널은 너무 밑으로 내려왔어요. 물론 최근 두 경기 이기긴 했지만 거기는 근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스날은 가망이 없나요? 아 없진 않지. 아스날도 뭐 지금 승점차가 나기는 해도 정말 뭐 3연승 4연승이면은 금방 팀 분위기가 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뭐 우승권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챔스를 따낼 수 있을 정도까지 뭐 올라설 수도 있어 사실. 아스날이 뭐 맨유는 뭐 안 그랬어? 아 그쵸 맞는 말이죠. 계산 한번 해보자고. 한 경기 할 때마다 한 개다씩 올라가더라고. 일주일 전에 15위였는데 두 경기 연속이니까 지금 13위 갔으니까 지금 한 개다 한 개다 올라갔었잖아. 지금 남아있는 경기가 22경기 남겨두고 있거든. 자 20이라도 22연승하면 하나씩 올라가면 1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. 아 그건 가능하죠. 근데 아스날이 22연승이 할 수 있냐 이거죠. 지금 봐봐. 네. 토트넘이 두 달 전에 10위권 바깥이었는데 아마 내가 7승 임무했거든. 10경기 만에 지금 1위까지 갔어서 진짜로 한 개다씩 올라갔는데 진짜 숫자와 동일하게 지금 한 개다씩 올라간 거야. 그럼요. 아스날이 왜 못한다고 생각해? 무패 우승단 팀인데. 아 무패 우승 한지가 이제 16년이 돼가지고 언제적인지 이제 점점 잊혀지는 기억이기도 하죠. 우리가 지금 뭐 리그 순위표를 보고 있지만 뭐 토트넘이 오늘 중계를 하면서 구독자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. 뭐라고요? 닭도 날 수는 있다. 다만 오래 못 날 뿐. 그런 거니까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. 근데 어쨌든 오늘 뉴캐슬하고 리버풀의 그 느낌들은 어떤 거였냐면 7, 8위까지는 혹시나 뉴캐슬이 잡아주면 또 내지는 비교해주면 얼마나 고맙겠냐고 다 경기를 봤단 말이야. 실제로 뉴캐슬이 오늘 잡을 뿐 돼서 리버풀이 못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네. 오늘 살라가 제대로 된 플레이를 거의 다 못 보여줬어. 그만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. 자,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약팀들은 내려앉아서 두 줄 수비하잖아. 심지어 무리뉴도 그렇게 해. 네. 오늘 뉴캐슬 그러지 않았어. 오. 전방 압박할 때 전방 압박하고 미들라인에서 공격 자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딱 프레싱 들어가면서 다 그냥 부셔버렸어. 몇몇 장면에 찬스를 주긴 줬지만 1위하고 15위권의 차이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었어. 오, 뉴캐슬 엄청난 좋은 경기력. 오늘 공격 자체도 또 멋지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 다들 뉴캐슬에 대한 어떤 경기력 평가에 있어서는 다 박수쳤어. 골키퍼가 몇 번의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던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뉴캐슬의 축구 전술 또 내지는 감독이 추구하는 팀컬러는 확실하게 멋진 모습 보여줬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리버풀은 지금 두 경기 연속 미끄러졌잖아요. 웨스트 브로미치한테도 1대1로 무승부, 뉴캐슬에 0대0 무승부. 리버풀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리버풀은
일단은 미나미노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. 야, 그러면 여섯 골 나더라고. 지난번에 이런 골 냈나? 네. 7대0이지 않았나요? 저는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미나미노를 선발로 내보내야 비기지 않고 진다고 얘기하는 거. 아, 이거 아니었는데. 근데 우리가 그때 미나미노 전반 들어갔을 때 이거 웬 땡큐냐 그랬었잖아. 그렇죠. 그때 어디였지? 그 크리스탈 팰리스. 그렇지.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선제골 넣고 네. 결승골 되고 그게. 그렇죠. 그러면서 살라는 후반전 잠깐 뛰었는데 두 골 넣고. 와우, 미나민을 넣어야만 리버풀은 점수차 크게 난다. 아,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다. 네, 오히려 해답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, 미나민호. 근데 진짜 그러면 우리가 미나민호 이렇게 계속 하는데 진짜로 미나민호 어떻게 평가하세요?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. 잘 못해. 예를 들자면 미나미노가 들어올 찬스는 3대0으로 전반전 이기고 후반전 한 80분 돼서 이제 미나미노 뛰게 해줘야 될 때 살라를 좀 쉬게 하고 뭐 만을 좀 쉬게 할 때 들어와야 되는 거 하나. 또 하나는 리그와 컵리그와 또 챔피언스리그 병행할 때 챔피언스리그 홈앤더웨이니까 1차전 한 5대0 이겼어. 그 다음에 리그가 또 중요한 경기 일찍 잡혀서 요 사이에 끼는 2차전 있잖아. 이럴 때 이제 스쿼드를 좀 변화주기 위해서 체력 회복할 때 이럴 때 미나미 투입시키는 거지. 오늘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었었어. 만약 뉴캐슬하고 득점이 없이 계속 흘러간다라면 미나미 못 들어온다고. 3대0 되면 내가 볼 때 85분 들어올 거야. 이럴 때 아니면 미나미는 못 들어오는 거야. 근데 리버풀의 문제라고 나는 보진 않고 뭔가 보완해야 될 점 이것보다는 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. 음식도 말이야. 네. 비싼 게 맛있겠니? 싼 게 맛있겠니? 보통은 비싼 게 맛있죠. 그치. 네. 맛집 맛있지. 무슨 비싼 게 맛있어. 먹고 싶은데 김치게 먹고 싶은데 너 10만 원짜리 근데 스테이크 좀 먹니? 그치.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비유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이런 걸로 보는 거지 나는. 하위 팀들이나 중위권 팀들이 분위기 반전하기에 리버풀 같은 팀이 없는 거야. 리버풀 같은 팀과 해서 뭔가의 결과를 이뤄냈을 때 팀이 반전을 이뤄내고 하는 재물로서 너무나 좋다. 또 시뻘게! 그 막 재물로 삼고 싶거든. 빨간 입고 왔는데 씨 진짜를. 재물로 삼고 싶어. 막 그냥 있잖아. 아, 야, 그런 걸로 봤을 때 발판을 삼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리버풀이랑 경기를 하면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게 아닐까. 또 이런 생각도 들어. 이거는 강등만 내가 볼 때 안 면하면 뉴캐슬 뭐 팬들이나 뉴캐슬을 보는 팬들은. 야 이거 뭐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어. 야 그럼 우리 떠난 성룡이도 돌아갈 것 같아. 갑자기 아마 성룡이도 박수 쳤을 때고 성룡이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재평가 됐었어. 야 이렇게 멋진 팀에서 성룡이가 잘했구나. 네, 선발로 활약했구나. 성룡아 너 훌륭했어. 아 그러네. 또 기성용 선수가 또 뉴캐슬에서 1년 동안 활약을 했었죠. 사실 그래서 팬들한테 알려졌지 뭐. 국내 팬들한테도. 뉴캐슬은 그거 생각 안 하세요? 그 옛날에 그 골이라는 영화 기억 안 나세요? 아 그게 뉴캐슬이야? 진짜 유명한 영화였는데 축구 영화 중에 아프리카가 남미 친구 남미 친구가 EPL에 성장하는 그 영화 갑자기 얘기가 나는데 그 팀이 뉴캐슬이었어요. 아 그래서 그때에서 제가 막 엄청 팬이 됐던 그런 기억도 있는. 근데 뉴캐슬의 첫 번째는 앨런 시어러지. 아 앨런 시어러 무지 못하죠. 그럼. 두 번째가 기성용이고. 그럼 국내 배 한 7, 8번쯤 골이 있겠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꽁TV 통해서 오늘 봤던 경기력이 이제 좋았던 거야. 자, 근데 이런 경기력을 하면 0대0 게임이지만 우리가 참 재밌게 봤었거든. 네. 앞으로, 야, 이 무리뉴 감독 티드시켜도 되니? 한번 가시죠. 무리뉴 감독, 제발 이런 축구 좀 합시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